4대1로 골라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받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현대화하여 재해석을 해서 잠시 후에 패션쇼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패션쇼에 앞서 이곳 기차마을 일대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채로 퍼레이드를 펼쳐줬던 우리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곱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곡성 그러면은 우리 심청의 고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어떤 품들의 특산품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곳 곡성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또 곡성의 최고의 특산품인 멜론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에 또 걸맞게끔 우리 동양적인 모습과 한국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곡성답게 한복이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너무나 잘 어울려지는 무대가 현재 곡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 패션쇼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심청의 고향 곡성에서 한복을 현대화해서 재해석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3개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대에서는 조선시대 중기의 저고리와 삼국시대 이후의 한복치마를 응용한 전통 한복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고, 두 번째 테마에서는 곡성의 심청과 그리고 장미공원 등을 상징화하여 꽃과 자수 등을 활용해 아름다운 한복을 제작한 무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대에서는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때를 상징하는 전통 홀리복을 역시 현대화를 시켜서 웨딩 한복으로 꾸며드렸던 무대가 되겠습니다. 웨딩 한복으로는 적이, 원상, 구장복, 그리고 대수와 면류관이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패션쇼 한복들은 한복 전문가이신 우리 광주대학교 패션 주얼리 디자인학부 안명석 교수가 디자인을 해서 기획을 하였고, 특히 세 번째 무대에서 선보이게 될 우리 웨딩 한복 무대는 광주광역시 충장로 한복거리의 소재를 한 한복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을 한 것으로 이번 곡성 축제를 위해 협찬을 한 작품들입니다. 아무쪼록 심청의 마을 곡성에서 심청이 환생하여 한복을 예쁘게 입은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한복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대에 선 모델들은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야심차게 한복 모델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한복 패션쇼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테마, 조선 중기 저고리와 삼국시대 이후 한복치마를 응용한 전통 한복 무대가 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복 전문가이신 광주대학교 패션 주얼리 디자인학부 안명숙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패션쇼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이번 이곳 곡성의 군수이신 유공기 군수님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고개를 디자인을 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모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끝으로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던 오늘 한복 패션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